한국어 스피치 대회 본선 참가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긴장감에 할 말을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 서비스는 일본의 식당에서는 재치 있는 제스처로 긴장을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지금 하면 이런 느낌이죠. 일본에서 한국어 스피치 대회가 열린 건 4년 전부터입니다. 제1본 한국인연합회는 한일 양국 갈등이 장기화된 힘든 상황에서도 매년 한국어 스피치 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지역 예선 참가자를 포함해 모두 40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교류를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개최를 계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신무라 노부이사 씨는 6년 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한국어 신문을 정독하고 시사적인 문제를 이해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인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실 때가 엄청 많아서 술자리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대해서 한국어를 쓸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회사에서 한국어를 쓸 수 있을지를 뭐가 찾고 싶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합의 등 잇따른 역사 문제로 한일 양국 외교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 한국어 배우기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미래 우호 협력을 위한 민간 교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